뭐 봤냐, 바람이? 네, 이번 주가 여름 휴가 기간이어서, 다들 산과 들로, 바다로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으실 텐데, 더 시원한 조광동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봤냐, 바람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보현행원 첫 번째 분, 바로 예경분입니다. 예경분을 저는 인사를 잘합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해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속에 우리 경문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가 없는 시방세계, 우리 시방세계는 끝이 없이 한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중생세계는 한없이 펼쳐져요. 실제로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가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과거, 현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호흡법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도 무량하게 무한한 과거 속으로 우리는 간다. 우리는 그 과거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공간적으로 이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부처님 여기 많이 계시네요. 미래의 부다가 되실 분 또는 이미 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미래의 부처님도 무수히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을 다한 몸과 말과 뜻, 몸이라는 것은 몸에 자비심을 가득 안고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행동을 자비롭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도 자비롭게 한다는 것이고 뜻은 생각이죠. 생각, 마음으로 자비롭게 인사를 한다, 애경한다는 뜻이죠.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호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이 말은 다시 세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영원이죠, 영원히. 왜? 호공계와 중생계가 다 하는 일은 없어요. 호공계와 중생계는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현행자의 서원, 보현행원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보현보살은 영원히 이 예경분의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현행자의 서원을 다짐을 했고 보현행자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현행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부처님께 나는 영원히 예경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우리는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법의 형제들은 바로 이 보현 행원 그 중에서 예경분 그걸 노래로도 매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짐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짐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았고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이 아닌 분, 우리 형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아닌 분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부처님이잖아요. 불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사하는 것, 거기서부터 보현행자의 서원은 실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문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이전에 보현행자의 서원 예경분이 맨 앞에 수록되어 있죠. 예경분부터 서원부터 읽겠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예경분, 우리 큰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자의 서원 예경분. 아무리 못하게 나에게 대하여 오고 아무리 억울하고 다시 어려운 일을 나에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자비하신 부처님을 보겠습니다. 나를 기우시려는 극진하신 자비심에서 나의 온갖 일을 다 살펴주시고
천만 가지 방편을 베푸시어 자비하신 은혜로 나에게 대하여 오시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부처님, 비록 형상과 나툼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진정 복진하신 자비심을 깊이 믿고 감사하게 싸우며 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네, 그 경문에서는 보현보살이 말씀하신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선남자여라고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일체 불찰, 글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난남음으로 불가설 불찰 금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보현행원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해야 끝이 난대요. 근데 허공계가 다하지 않을 뿐더러 중생계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서 몸과 말과 뜻으로 예경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저는 이제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의 실천 방법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인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몸과 말과 뜻으로 인사하는 법.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인사하는 것 제일 많이 하고 있죠. 허리를 숙이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합장하는 것.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이렇게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멋지게 또 하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하잖아요. 또는 뭐 간단한 것도 있어요. 윙크하는 것도 몸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수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인사하는 것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된다? 자비심을 담자. 자애심을 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로 인사하는 법이 있어요. 말로 인사하는 것.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응? 안녕. 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응? 산행하는 사람한테는 즐거운 산행 되십시오. 이런 다양한 인사법이 있잖아요. 많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것도 말로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 인사 많이 하잖아요. 몸과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만 인사하기도 해요. 마음으로만. 어떤 경우는 굳이 몸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전달이 되기도 해요. 부처님 시대에 사와띠 성에 아딘나라는 엄청난 구두쇠가 있었어요. 자린고비가 있었어요. 아딘나 뿌빠까라는 이름 자체가요. 절대 안 줘라는 뜻이에요. 뿌빠까는 이전에라는 뜻이니까 이전에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딘나 뿌빠까 늘 우리말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절대 안 줘. 이전에도 안 줬고 앞으로도 안 줬어요. 앞으로도 안 줘요. 절대 안 줘. 이렇게 이름을 붙었어요. 그게 본명이겠어요? 본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하도 안 주다 보니까, 하도 구두쇠다 보니까 이름이 절대 안 주가 돼버린 거예요. 아딘나 뿌빠까라는 구두쇠 불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구두쇠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청소년 시절 한 17 정도 됐을 때 아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에게는 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으로 내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걸이를 만들자니 금세공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금세공사에게 세공하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세공하는 사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본인이 직접 세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조잡하게 만들었어요. 조잡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금으로 만든 금 귀고리를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귀고리를 귀에다가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도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이 맞다 꾼달리예요. 맞다 꾼달리는 무슨 뜻이냐면 맞다는 조잡하다는 뜻이고요. 꾼달리는 귀걸이예요. 그 조잡한 귀걸이를 차고 다니는 아이. 그런 뜻이 됐어요. 맞다 꾼달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황달이 걸렸어요. 아무리 귀걸이 때문 아니겠죠. 황달에 걸렸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아까워서 이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스스로 황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황달은 뭐 간이 안 좋아서 생길 수 있는 여지니 뭐 그런 책들을 열심히 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처방을 해서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비전문가가 주다 보니까 차도가 없었어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야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 안에 병자를 두게 되면 또 사람들이 와서 아 병자가 있는 것을 알고 또 뭐 문병을 언니 어찌니 하다 보면은 또 자기 집이 돈이 엄청나게 많고 또 내 재물을 탐하는 지가 생길까봐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 아이를 집안에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저 집 앞에 있는 정자에다가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주고 거기서 그냥 기거하게. 아이의 몸은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나빠져요. 그때 부처님은 새벽이면 항상 신통으로 중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하고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찾아가셨어요. 신통욕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맞다 꾼달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신통욕으로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것까지 보십니다. 이 맞다 꾼달리가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탑발을 가는 길에 거기를 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맞다 꾼달리가 기거하고 있는 그 정자를 찾아갑니다. 정자를 찾아가니까 이 아이는 이제는 말도 못하고 몸도 까딱하지 못해요. 그래도 마음은 남아있잖아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때 생각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지는 못했지만 다음 생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으로라도 예배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공덕으로 이 아이가 천상에 가게 됩니다. 도리천에 가게 돼요. 도리천.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어서 생략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천상에
가서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화장한 곳에 가서 날마다 울고 있어요. 날마다 그 화장터에 가서 내 아들 맞다꿈달리라고 하진 않겠죠.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아예 우리 법구경 해설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본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맞다꿈달리야 너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제발 내 앞에 좀 나타나다고 그렇게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내려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시적으로 바로 그곳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에 나타나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딘나 뽀빠빠가 아주 멋진 소년이 나와 있는데 은근히 자기 아들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막 이리저리 들이번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생겼구나.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는 저기 천상에 살고 있는 소년인데 여기 와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느라고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고 있느냐? 저에게는 아주 값진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의 바퀴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수레 바퀴 이제는 이 아딘나 뽀빠빠가 더 이상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 수레 내가 수레 바퀴 찾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수레 바퀴는 해와 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딘나 뽀빠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끼 이놈아 해와 달을 어떻게 수레 바퀴로 한단 말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꾼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이미 죽은 아들을 죽은 아들이 죽은 화장터에 와서 그렇게 날마다 통곡을 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해와 달을 수레바퀴로 잡는 것과 죽은 아들을 찾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리석은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딘나 뽀빠빠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어? 그래? 너는 아무래도 뭔가 현자인 것 같구나. 좀 더 이야기를 했다고.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찾는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딘나 뽀빠빠가 아, 너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한 번도 제대로 공덕을 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상에 갔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타 꾼달리가 저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신심을 다하여 귀의하였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지금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시 이럴 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오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셔서 바로 법문을 하시고 개송을 읊어주셨어요. 그 개송이 법구경 제2송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생각이 앞서가고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생각이 모든 일을 만든다. 만약 밝은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뒤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만 바르게 하면 되지 마음이야 나쁘게 먹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주인이다. 생각이 가장 먼저다. 생각이 잘 되면, 생각을 바르게 하면 좁은 일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생각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하는 인사, 말로 하는 인사, 생각, 마음으로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인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몸의 인사, 말의 인사,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인사할 때,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생각해보면은 인사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인사를 안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무너집니다. 우리 스님들의 사회도 만나면은 항상 합장하고 조조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설사 약간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누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면 우리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면 마주쳤을 때라도 인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줍니다. 인사는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새. 인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인사성 바르지 않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오늘 마을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인사성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현행자에서 첫 번째가 애경분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기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부터 실천해보자. 그러면 우리 보현행자는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할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차별하는 마음 없이 인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상불경 보살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죠.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당신은 붓다가 될 리입니다. 붓다입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별 없이 인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몸과 말과 마음에 자비를 담아 인사하자. 인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인사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현행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설사 나쁜 사람에게일지라도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개과천선에서 부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에 자비를 담아서 인사해야 하고요. 셋째,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깊은 믿음을 내어서 인사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깊은 믿음을 내서 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량공덕 생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차별하는 마음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사하자. 두 번째, 몸과 말과 마음에 자비를 담아서 인사하자. 세 번째,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깊은 믿음을 내어서 인사하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보현행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불이 이루리. 보현 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냐바라밀.